빗나가고 빗나가는 빛나는 삶. 제가 선물 받은 시인 이재니 작가의 시인데요. 제 인생이 참 그래요. 맨날 빗나가요. 다된것 같은데 또 빗나가고. 그래도 제 인생 빛나는 삶이었고, 2021년 신축년 올해는 빗나가고 빗나가도 빛나는 삶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빛나는 삶이고요. 제가 어느 날 너무 기쁜 선물을 받았어요. 아침에 회사에 박스가 제 이름으로 왔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최땡은으로 와 있는데, 누구지? 어디서 보내온 거지? 나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 하다가 갑자기 가늘한 빛이 머리를 스치면서 최효은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최효은님,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선물 보내면 깜짝 놀라잖아요. 레오파드 머리띠, 그리고 그리하여 흘려쓴 것들, 꾸다, 드디어 알을 낳다. 2021년도 신축년에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책이었어요. 줄리 파슈키스의 책이에요. 최효은님, 멀리서 보니까 모르겠지만 너무 예쁜 손글씨를 받아서 울컥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고맙기도 했지만,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저는 인스타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회사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운이 좋아서 정말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서 제가 전문이 아니어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엘테레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회사에 민망할 때도 있어요. 구독자 수가 너무 안 늘어나서 저도 뭔가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은데 구독자 수는 안 늘어나 하지만 한분한 분이 너무 주옥 같은 댓글을 보내주시고 진심 어린 성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진짜 참 감사한데, 제가 일을 20몇 년을 진짜 성실하게 했거든요. 패션 디자이너로, 패션 에디터로 일을 하다가 또 스타일리스트가 돼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곳을 방문하게 되고 출장도 정말 많이 다니고, 그러다가 번아웃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실크로드부터 인도 로키 산맥, 북유럽, 러시아까지 계속 돌아다니기를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여기 이 모스라는 곳에까지 흘러와서 제가 모스 가든이라는 것과 부사마리안 레시피, 또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하게 되었는데요. 가끔씩 또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참 감사해요. 최효우님은 처음부터 진심 어린 댓글을 써주셨던 분이어서 진짜 기억에 남는데, 또 이런 좋은 책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올해 신축년이에요. 정말 저 소처럼 일해왔거든요. 근데 더 올해는 소처럼 일해야 될것 같아요. 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직원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꿀건달, 부엉이 곡간, 인도로 가는 파리지앵, 메종드 마틴, 방디, 엘렌실라도 마찬가지고, 또큰 브랜드는 큰 브랜드, 유통이면 유통,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가 좋은 플랫폼이 되고 좋은 사회적 기업이 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일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요. KBT에 관련된 것들이 광고성이 짙어서 안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다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일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울고 싶을 때 눈물이 나도 걸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다가 멈추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빗나가고 빗나가고 또 빗나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저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광고해드리고 싶어요. 광고할 거예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광고할 거예요. 그분들 다 찾아내서 저다 알려드릴 거예요. 재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거나 여건이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2021년도 신축년 소처럼 더 광고해드릴 거예요. 저희 엘테레비를 같이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게 광고라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꿈이 또 펼쳐지고 있구나, 어디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이런 거 추천해드릴게요 하는 것들 얘기하려고 이 이야기 시작했어요.
2021년도 설을 맞이해서 집에서 무얼 할 건가 했을 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들을 골라봤어요. 첫 번째, 바베트의 만찬이에요. 제가 이용하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너무 아름다운 수작인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오래전에 봤던 영화, 바베트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작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슬슬 읽기 좋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런 영화였어? 인간 본연에 관한 이야기였어? 굉장히 청교도적인 마을인데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이자 책인데 저는 영화나 책 다 추천하고 싶어요. 바베트의 만찬은 원작자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또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바로 아웃 오브 아프리카예요. 고난과 역경을 이렇게 견뎌내나? 이렇게 아름답게?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 여자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옷 스타일부터 아름답고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진짜 아름답죠? 비 오는 소리에도 좋고 햇살이 비칠 때도 아름다운 곡이죠. 이자크 디넨센의 대표작이에요. 이자크 디넨센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데 그녀가 덴마크인으로서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일어났던 일을 다뤘던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자크 디넨센의 바베트의 만찬과 아웃 오브 아프리카도 같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바로 첫 키스만 50번째예요. 제가 우울할 때 아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영화를 가끔씩 찾아보곤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카마카와이오의 Over the Rainbow가 나오죠. 제가 사랑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노래는 진짜 하와이안들의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 결국 그가 죽었을 때 모든 원주민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하와이안 장례법대로 바다에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담 샌들러가 그냥 코미디언이 아니라 진짜 연기를 잘하는 코미디언이구나. 그리고 드루 베리모어가 예쁘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요즘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화나 책도 좋지만 설날 구정에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술의 전당 한가람에서 하고 있는 전시예요. 2021년도 3월 28일까지니까 이번 구정 때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15분씩인가 끊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끊어서 어머니하고 같이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요. 정말 잘 봤었어요. 86세 영국 할머니가 72세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꿈이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로즈와일리가 그런 말을 해요. 내 나이에 관심 갖지 말고 내 전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로즈와일리의 그림은 멋있고 열정적이고, 또 로즈와일리는 영국인답게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손흥민 씨가 거기서 깜짝 인터뷰를 해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즈와일리가 손흥민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전시 않을까 싶습니다. 바롱이 한복도 샀어요. 이번엔 바롱이 한번 입혀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이모 댁에도 놀러 가려고 해요. 요즘엔 새로운 가족이 많이 있잖아요. 꼭 아이를 낳아서 가족이 아니라 저는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한복을 한번 입혀보기 위해서 한복을 찾아봤는데요. 진짜 쿠팡에 스마트 스토어에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예쁜 한복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건 78,000원, 108,000원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7,900원짜리 한복을 구매해서 이번에 친척 과 엄마와 함께 설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에는 축복이 깃들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굉장히 억울하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빗나가고 빗나가도 빛나는 것들은 빛나요. 이렇게 꿈을 꾸고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알을 낳는 것처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2021년도 같이 잘 살아봐요.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훅!